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여름방학,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만나요. 매미가 열심히 우는 계절인 여름, 이 계절의 하이라이트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군요. 여름방학이란 글을 보는 순간 그때 그 시절, 들로 산으로 바다로 피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뛰어놀았던 소년으로 잠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여름방학은 아침 숟가락 놓는 그때부터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목청껏 이름 부르는 그 노는 게 제맛이죠. 그런데 이번 방학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폭염에, 코로나에 어딜 나갈 수가 없으니 2021년 여름방학 일기장엔 어떤 내용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의 중심 수요일 원더풀 조이풀의 복림입니다. 오늘의 첫 곡 상큼한 곡이죠.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원더풀 조이풀 기다려 주셨는데요. 네, 그 아침 인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또 제일 일찍 인사 남겨주신 이해피님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양지원 바라기 송혜령님 작품 연습한 곡이 나오니 어깨가 들썩들썩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연습을 하셨나요? 곡 노래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연주를 하셨나요? 그것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춤인지 그렇죠. 춤도 있을 수도 있죠. 예, 궁금합니다. 아, 아홉 번째 좋아요 꾹 누르고 오신 사월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영란님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죠. 이승현님, 예, 반갑고요. 맑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 주신 고려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켈리씨님도 반갑습니다.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셨다는 김종미님, 반갑습니다. 탱이2님도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한번 실수를 했죠. 그리고 저의 찐팬이라고 인사 주신 혜연님, 네, 반갑습니다. 찐팬, 저한테 팬 또 생기셨나요? 제가 팬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침부터 멘트가 아주 상큼하게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방학 때 다들 기억나시나요? 여름 방학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여행 그리고 학창 시절에 빠질 수 없는 숙제들이 있죠. 저는 밀린 숙제, 숙제를 계속 안 하다가 여름 방학이라고 하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에 거의 90%를 할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이런 거는 항상 3일 전에 벼락치기로 저는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보면 숙제로 탐구 생활, 이제 보통 곤충 채집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요즘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다 했었는데요.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올해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실 건지 계획 알려주세요. 아마도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고민 해결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의 방학만 챙길 게 아니라 나만의 방학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상만으로도 해보심이 어떨까요? 만약 나에게 1박 2일 동안 여름 방학이 주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딥슬립, 잠을 충분하게 잘 것 같습니다. 잠을 충분하게 잔 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조금 들어볼까 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실수한 게 있죠. 예, MSG 워너비인데 M자를 작가님이 잘못 써주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SG 워너비라 했는데 알아보니까 MSG 워너비라는 그룹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사거리, 그런 거를 좀 찾아볼까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한 3, 4평제는 이제 제 방에 구조를 좀 바꿔볼까 하는 게 상상만 하는 거죠. 예, 이번 주말에 원래 하기로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요. 주말에. 근데 아무래도 실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상만으로도 오늘 또 주제가 1박 2일 여름 방학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이런 이제 주제다 보니 저도 이제 상상만으로도 잠깐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오롯이 나 혼자 하는 방학입니다. 상처럼 주어진 나만의 여름 방학.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즐거운 여러분의 상상들 어디에 남겨주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BTN 라디오 앱과 B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 1252번으로도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조이풀을 비롯해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855-0108번 정기 후원과 5,000원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번호도 있습니다. ARS 060-800-3355입니다. 유튜브 BTN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 보이시죠? 이 계좌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게 늘 노력하겠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노래 들어볼까요? 악동 뮤지션의 콩떡빙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올 여름 아이들을 위한 방콕놀이도 좋고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오롯한 나를 위한 여름방학 이야기 남겨주세요. 악동 뮤지션의 콩떡빙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김하정님과 봉갈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송혜령님께 무슨 연습하냐고 제가 물었었죠? 아, 답을 주셨네요. 에어로빅 작품입니다, 스님. 완전 방역 시스템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은 아주 예쁘고 귀여운 표정과 함께하는 작품이랍니다. 아, 에어로빅 할 때 나오던 작품이군요. 아, 그걸 연습을 막 하셨군요. 에어로빅, 아, 참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에어로빅은 안 하겠습니다. 네. 나를 위한 여름방학, 저도 노래 나가는 동안 상상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
여름방학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영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초등학생 시절 여름방학엔 외갓집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한 살 많은 막내 이모와 대가족인 외갓집에서 노는 건 언제나 신나는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외숙모님께 죄송한 일이었어요. 외숙모님 집에 가셔서 많이 놀으셨던 기억이 있으시네요. 저 또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이모네 집에서 항상 이제 갔었죠. 예, 거의 방학 아니래도 주말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이제 제 또래 혹은 제 동생들이죠. 사촌, 이종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저는 이제 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 이런 것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분도 외숙모님께서도 아주 기분 좋게 하셨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피님, 여름 방학 땐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았죠. 그땐 밥도 안 먹고 먹기만 하면 됐었죠. 지금은 아침 준비로 바쁘네요. 이게 인연 과보죠. 불교에서 인연 과보죠. 본인도 늦잠 잤었는데 내 자식은 어련할까? 내 자식도 나를 닮아 아침 준비로 바쁘죠. 잠만 자고. 저도 생각만 해도 잠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주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나태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좀 생활에 필요한 요소이지 않나, 활력을 채우는 요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무래도 여름방학이면 자녀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들 밥한다고 다들 이제 불평불만, 투정, 저희 국제선센터 신도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냐,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국에 밖에 나가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안에서 있는 게 내 눈에서 보이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잘 토닥토닥 해드렸습니다. 한 주일의 중심, 스님, 진짜 스님, 이번 방학 때 마음은 좋을까요? 지난 겨울 방학 때 이미 1,000개 종이컵 쌓기. 1,000개요? 오, 이 종이컵 꾸미기 하기, 1,000개 종이컵으로 길 만들기, 과자집 만들기 등등 모든 것을 해버린 방학이었죠. 올여름 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종이컵을 쌓고 길도 만들고 꾸미고 과자집도 만들고 종이컵.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종이컵, 알록달록한 종이컵을 막 쌓아서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 건 아니었는데 외국분이 하신 거를 봤었는데요. 그거 인내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하나 쌓으려면 그래도 쌓을 때 이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높게 쌓을 수도 있고. 이번 방학 때는 종이컵으로 그걸 하셨으니 아마 성향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 도미노. 도미노 해보시면 어떨까요? 도미노도 하나하나 요즘 보니까 꽃 모양도 만들고 도미노가 길이 아주 이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서 저기 꽃 모양, 그 다음에 뭐 기찻길 할 것 없이 보는데 저는 눈이 호강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도미노가 탁 펼쳐지는데 근데 그 과정이 아주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 종이컵도 마찬가지죠. 네, 종이컵 쌓기를 하셨으니 아마 도미노 를 쌓아서 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오렌지님, 스님, 4년에 한번 찾아온 올림픽 보게 되면서 모르던 나라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기 하고 있습니다. 국기도 찾고 프린트해서 오려보고 그 나라 특징도 적고 이리저리 꾸미고 색칠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할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합니다. 다 하고 나도 뿌듯합니다. 그런데요, 스님, 이걸 하고 나면 밥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자꾸 시켜 먹게 되는데요. 외식비가 자꾸 늘어나는 요즘이네요. 다들 외식비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배달 하시는 분들 아주 바쁘시죠. 배달 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엄청 바쁘시고 식당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제 바쁘신데요. 외식비 자꾸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그냥 타이밍 놓쳤다고 그냥 후회하는 것보다는 이때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했었구나. 그냥 이거를 쿨하게 그냥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는 거 외식하는 날인데 뭐 이렇게 외식하는 날 아닌가 약간 이렇게 느껴보심이 어떨까요? 좀 편하게 이미 타이밍 놓쳐버렸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예.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들으면 다들 아는 노래겠죠? 팝송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LP판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어릴 때 저기 LP판 전축이 있어서 이거를 들어본 기억이 들으면서 갑자기 났어요. 네, 그리고 저기 최근에 광고로도 그 악동 뮤지션의 수연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곡으로도 좀 유명하긴 하죠. 아, 전 오랜만에 추억에 젖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희김님과 최난희님 그리고 김진시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우리 여름방학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같이 볼까요? 푸른하느님, 스님 저는 이미 자체 방학입니다.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아, 회사를 그만두셨군요. 비슷하게 회사를 정리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와 둘이 지금 템플스테이 와 있습니다. 염주 끼우기도 하고 108배도 하고 바로 공양도 해보고 좋은 기운 받아서 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마음 챙김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네요. 요즘 회사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좀 자기 멘탈도 조금 챙길 만한 게 아마 템플스테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음 챙김과 염주 끼우기 108배 바로 공양 저희 절에도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템플스테이 오시면 템플스테이는 제가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이제 사연과 그 다음에 상담도 같이 하면서 마음 챙김 잘 하시고 그리고 제 취업 잘할 수 있게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1박 2일 행자드림. 아, 행자님인가요? 저에게 방학이 가고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요, 스님. 저는 더운 날에 고생하는 신랑에게 먼저 방학을 주고 싶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니 타격을 입은 우리 집이랍니다. 낮에는 가게를 보고 밤에는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까요? 신랑 먼저 집안일 전혀 신경 안 쓰게 좋은 곳에서 1박 2일 하루 쉬게 해주고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친정으로 휴가를 혼자서만 떠나고 싶습니다. 아, 고생 많으시네요.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편 먼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아주 좀 좋아 보이신다 해야 되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 내 입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남 입장을 먼저 배려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너는 넌데 나는 난데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보통 싸우실 때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뭐 이러면서 근데 아무래도 남편분께서 힘들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더운 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안쓰러워지신 것 같아요. 하, 진정으로 휴가를 꼭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좀 마음이 울리네요. 얼마나 좀 힘드셨으면 그러실까. 힘들고 고생을 하면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이 나중에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힘든데도 건강하시고 멘탈 챙기시면서 항상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복숭아님, 잠투정하긴 하는 아기를 하루 종일 안고 없고 할 아내에게 정말 방학을 주고 싶네요. 36.5도와 36.5도가 만나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에어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내도 땀띠, 아기도 땀띠. 방학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스님. 한편으론 등에 센서 달린 아기랑 1박 2일 있을 생각하니 겁도 덜컥 납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단하다는 이유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것 같죠. 예, 이 더운 날에 아기를 업고 계속 있어야 되고 내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기를 또 안고 있으려니 또 덥고 아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내분께 굉장히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서포터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아프다 하시면 약도 사다 드리고 뭐 먹고 싶다 하면 나가셔서 뭐 이렇게 과일이나 시원한 뭐 빙수 혹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좀 아내분을 토닥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샵 1252로 문자가 왔네요. 휴대전화 끝자리 1831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스님, 저는 초등 5학년입니다. 초등학생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엄마 폰으로 대신 문자 보냅니다. 전 방학인데도 늦잠을 못 자요. 엄마가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 영어 특강을 신청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방학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니 좀 그래요. 외할머니한테 여쭤보니 엄마는 특강 같은 거 안 했다고 하던데 엄마는 왜 자꾸 저한테 엄마는 안 했던 걸 시키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본인이 안 하셨던 거를 왜 아이한테 강요를 합니까? 아이도 휴식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방학이잖아요. 방학은 잠깐의 여유는 나중에 한보 후퇴하더라도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기를 위해서 한번 좀 여유를 주시면 어떨까. 어머니 그래도 동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5학년 분께서 동의를 했지만 그렇죠. 바로 시작하면 아무래도 저 같아도 좀 싫을 것 같아요. 조금 한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지. 약간 이런 투정도 좀 날 것 같고 입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노래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사연 보내주신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케이윌의 이러지 마 제발. 떠나간 빈자리 위에 차가운
네, 호주의 천둥 번개와 비바람 소식 전해주신 중년 마보이님, 그리고 볼빨간 갱년기님도 갱년기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 노래 좋다고 해주셨는데요. 뮤직비디오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라고요. 궁금해지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여름 방학인데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이유. 바로 어릴 적 우리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인 추억의 한 페이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머리 꼭대기에서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어느 날입니다. 비둘기호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천천히 역이란 역은 다 서면서 지정석은 없고 빈자리에 먼저 앉는 사람이 그 자리 임자가 되는 그런 기차 비둘기호를 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탑니다. 에어컨도 없는 이 기차에 콩나물처럼 빽빽하게 통로까지 사람들도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기차에서 자리에 앉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그날은 진짜 운수 좋은 날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땀이 나는 비둘기호에 이 더운 여름날 몸을 씻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름방학이 되었고 몇 날 며칠을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할머니 집은 시원한 동강이 흐르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동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찌릿찌릿, 세상 이보다 더 시원한 곳이 있을까요? 이런 청량감은 그 어떤 최고 시설의 워터파크라 해도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는 시골 아이들 보란 듯 무지개색 튜브에 꽃무늬 수영모자까지 쓰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토박이 친구들과 금방 친구가 되어 물고기도 잡고 누가 오랫동안 숨을 참나 내기도 하고 물수제비 뜨기까지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새로운 물놀이를 하다 보니 꽃무늬 수영모자도 알록달록 무지개 튜브도 나몰라라 휙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한참 놀다 보니 어느새 배꼽 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밥달라 아우성입니다. 할머니가 저 멀리서 손녀 이름을 부르며 찐 옥수수와 찐 감자를 한 바구니 들고 오십니다. 뭐가 그리 웃긴지 한 손엔 옥수수, 한 손엔 감자를 들고서 깔깔거리며 함께하는 아이들. 해가 니엇니엇 넘어갑니다. 이젠 아빠와 오붓한 데이트 시간입니다. 해와 달이 자리를 바꾼 그곳에서 작은 모깃불 하나를 피운 채 아빠는 세월을 낚는 낚시를, 하루 종일 물놀이한 이 아이는 별 하나에 소원 하나, 별 둘에 소원 둘. 물에 비친 달을 보며 달나라에 사는 토끼를 찾다가 꾸벅 꾸벅 아빠 품에 고개를 푹 떨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흘러 이젠 콩나물 시루 같은 비둘기호도 내 강아지 배고플까 감자며 옥수수며 바리바리 내오시던 할머니도, 멋진 달밤에 데이트를 즐겼던 아빠도 이젠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추억이 있어 그때 그 시절
화수분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2021년 추억 속 나만의 여름방학을 흐뭇하게 즐겨봅니다. 화요일 밤 9시 송봉주의 음악 풍경의 주인장 송디의 노래였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들으셨습니다. 울림에 정말 보물 같은 분이시죠. 아,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최난이님께서 흐흐 따뜻히 방학이면 외갓집 갔는데 외할머니 생각나는 아침이네요. 아, 저도 외할머니 생각납니다. 저도 시골에서 한 6년 정도를 커서요. 외할머니가 아마 제2의 어머니라고 저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틋함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우경숙님, 냇가에 발 담그고 옥수수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아침이네요, 스님. 제가 아는 그분이신가요?
아, 냇가에 발 담그고 옥수수 먹던 그 시절, 요즘은 구경하기가 좀 힘들고 체험하기도 좀 힘들죠. 일부러 시골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든 그 시절인데요. 저도 어릴 때는 참그 옥수수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냇가에 수박 담가놓죠. 냉장고 없잖아요, 바깥에는. 그래서 그 계곡에 있는 냇가에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곳에 수박, 그다음 각종 과일 이런 걸 담궈서 시원하게 물놀이 끝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란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이 사랑 많이 주신 추억만 남겨두고 다 떠나가셨네요. 그다 가셨군요. 아, 아무래도 추억 얘기를 꺼내자니 즐거운 일도 있지만 다시 또 지금 현재를 생각 해보니 그때 계셨던 분들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외할머니 생각을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양나님께. 양나님 또한 자식 그리고 손주분께도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볼빨간 갱년기님. 저 어릴 때도 서울에서 제 또래 아이들이 시골로 놀러 오면 그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었네요. 어쩜 그리 얼굴부터 뽀얗고 말투도 세련됐는지 그래도 방학 동안 같이 실컷 놀다 보면 그 친구들도 나처럼 시커멓게 타서 촌티를 묻히고 돌아가곤 했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하면 또 숙제를 빼놓을 수 없죠. 탐구 생활의 일기, 독후감 쓰기. 그 중에서 일기는 개학 이틀 전부터 몰았어야 제맛이죠.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흐렸는지 몰라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아, 그 시골에 서울말 쓰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못 보던 아이들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면 경계를 해요. 저도 시골에 어릴 때 있어서, 못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세련된 옷으로 이렇게 해서 딱 오면 좀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딱 나눠보고 서울말 써요. 서울말 쓰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갑다 하고 이제 경계를 하는데 같이 놀다 보면 아 거기서 거기예요. 다 똑같아요. 그냥 말투만 틀리고 옷만 좀 번지르하게 입었다 뿐이지. 그리고 여름에 항상 이제 탐구 생활. 아 저는 탐구 생활 할때 곤충 채집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곤충 채집을 하면 그 살아있는 그 곤충들을 제가 직접 죽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친한테 해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거 일기 쓰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양지원 바라기 송혜령님. 여름방학 영상이 어제 일처럼 함께하네요. 100% 함께하는 유년 시절의 기억 영상입니다. 추억 소환 너무 좋습니다. 유년 시절 다들 이제 좋은 기억들. 그리고 저도 시골에 커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번 글이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중년마보이님. 제 동생 초딩 3학년 때 6학년인 제 일기를 그대로 베껴가니 동생 담임 선생님이 내 동생은 고학년처럼 성숙하다고 하셨답니다. 벌써부터 동생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잔머리를 쓰셨군요. 아, 그쵸. 아무래도 6학년 일기랑 3학년 일기는 아무래도 다르죠. 좀 글자 수 차이도 많이 나고, 성숙하다고 하셨군요. 저는 저기 형과 그 다음에 동생 누나가 없어서 베껴갔던 글이 없네요. 저는 머리를 짜매면서 3일 동안 일기를 썼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 마지막 번호 8316번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름방학이라 저에게 주는 여름방학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전 외갓집에서 할머니, 외할머니 무릎 빼고 낮잠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느 먼 곳에서 저를 봐주고 계시겠죠. 네. 아무래도 저기 할머니께 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 떠오르는군요. 저는 외할머니께 혼났던 기억,
그리고 외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그 다음에 김치, 뭐 이런 밥 먹었던, 저는 아무래도 6년을 같이 살아서 그런지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네. 네, 일부 함께 해주신 분들 만나보는데요. 음악처럼 시원한 아침이라고 인사해 주신 5월님, 계신 곳이 어디실까요? 계신 곳이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5월님? 저는 저기 5월님. 5월님은 어디쯤에 계실까요? 5월님은 사는 곳이 어디신지. 아, 그렇군요. 저는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순간 시원하다고 하셔서 5월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그렇게 시원하실까요? 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 어디를 가야 시원할까, 이런 것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행님, 복림스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원더풀 조이풀과 함께 기대와 설레임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한 아침을 덕분에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추억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듯 지금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도 추억을 선물해 주세요. 그땐 그랬지. 이런 추억 하나쯤은 있어야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수요일에 함께 읽는 책이죠. 이문암 작가님의 나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여러분과 어슬렁거려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책도 읽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끝곡은 1부 끝곡입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원더풀 조이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수찬입니다. 영웅본색, 첩혈쌍웅, 와오장룡 등의 영화로 전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주윤발. 화려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의 평소 생활은 무척 검소하다고 해요. 한 달 용돈은 한화로 약 12만원이고요 핸드폰도 17년이 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결혼할 때 사용한 비용도 단돈 35달러, 약 4만원. 그런데 그런 그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며 이런 소신을 밝히는데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행복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가수 김수찬이었습니다. BTN 캠페인 두 손 모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땅의 진리를 꽃피우는 법화정사가 함께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BTN 라디오는 여러분의 후원 참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통화당 5,000원이 후원되는 ARS 060-800-3355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방송 포교의 주인공입니다. 따뜻한 공감을 전하는 BTN 라디오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원더풀 조이풀 2부가 방송됩니다. BTN 라디오. 도깨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날씨 정보를 미리미리 알아둬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문진희 기상캐스터. 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부 서쪽 지역으로는 38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으로는 반가운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잠시 더위의 열기를 식혀주겠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생성되는 소나기 구름의 특성상 지역 간의 차이가 있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26도, 대전과 부산은 25도 등을 보였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5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 아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날이 너무 덥다 보니 먹는 것도 귀찮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문진희 기상캐스터께서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좋은 정보 알려주신다고요?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위장 운동이 저하되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 부진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는 천천히 양을 늘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전해질 균형을 위해 평소보다 조금 짜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등 달고 찬 음식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에는 오미자나 매실 등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섭취해 침과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해가 떠있는 시간대를 피해 30분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하면 건강관리와 더불어 여름철 식욕부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방법들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으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문진이었습니다. 오미자와 매실은 이 여름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잠깐씩 걸어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하는 울림 기상캐스터 문진희 기상캐스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부에서 원더풀 조이풀을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좌 후원으로 해주신 최난희님, 시절 2년 발현님, 김여진님, 진선행님, 그리고 유튜브 후원으로 후원해 주신 이해피님, 양지원 바라기 송혜령님, 오늘 이렇게 마음 내어주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이 축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인연을 만나 재수가 대통하시고 득복하셔서 일일만사가 원만하게 성취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원더풀 조이풀 복림입니다. 1부에 남겨주신 사연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름방학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네요. 조금 더 볼까요? 4월님, 여름방학, 겨울방학 진짜 그립습니다. 실컷 놀 수 있어서 좋고, 시골에 내려갈 수 있어서 좋고, 학교 안 갈 수 있어서 좋고,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어서 좋고, 숙제는 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께 달라고 하고 시험 공부보다도 열공하는 반 친구들이 밤새 방학 숙제를 미리미리 두세 권 문제지를 풀고 놀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월님께서는 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그리고 숙제를 하셨군요. 저는 반대입니다. 숙제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 더 놀기. 저의 이제 어리죠. 마인드였었고요. 탱이두님, 저는 외삼촌 댁 가서 원두막 위에 올라가서 참외 먹고 밥 안 먹고 참외만 먹어서 허기가 져서 오빠 등에 엎혀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외삼촌님 댁 가셔서 원두막에서 참외 먹고 원두막 올라가서 참외랑 수박 먹으면 왠지 그런 분위기 있죠. 시골에 여름나기 분위기가 원두막에서 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볼빨간 갱년기님, 어릴 땐 대문방만 나가면 내 깔아서 종일 물놀이하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리고 잡초만 무성해졌어요. 시골 동네에 고시원 건물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물부터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릴 시골에 저도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저기 농가 밭이 주변에 있었고 그 냇가 조그만한 냇가에 그 졸졸졸졸 흐르는 냇가 가보면 막 새우 같은 가재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요즘은 다 메말라 버리고 오히려 저기 아스팔트 이런 걸로 다 메워져 버리고 건물로 메워져 버리고 한 2년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시골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달라져서 길을 못 찾았는데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좀 지형과 그 다음에 우리 추억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네요.
회원님, 스님, 수영장이 최고 시원합니다. 1년 정기 회원으로 다니는데 여름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수영장이 최고 시원하죠. 아무래도 수영장 만한 곳이 없죠, 여름에는. 수영장 정기 회원.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다니시나요? 요즘 수영장 가게에도 많이 좀 걱정되고 이러실 텐데 1년 정기 회원권 그러면 저기 내년에도 올해 잘 못하니까 내년에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최고의 피서지이긴 한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 수영장 다니실 때도 항상 이제 몸 조심하시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려청자님, 저는 템플스테이 가고 싶어 영상 보고 랜선 한국 사찰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요즘은 나갈 수 없어서 아이 있는 가족들은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거나 집안에 텐트 설치하고 캠프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아, 일본에 계신 분이시군요. 지금 일본의 올림픽으로 아주 그 열기가 대단한데 집에서 탁구도 집이 좀 넓으신가 봐요. 탁구도 치시고 텐트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캠프의 감성 그런 걸 아마 집에서 좀 느끼시는가 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네, 지금 원더풀 조이풀 복림입니다. 주제가 있는 페이지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슬렁거리기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슬렁거려 볼지 임훈암 작가님의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시크릿의 유후 듣고 주제가 있는 페이지 시작합니다. 친구로만 보이던 네가 귀엽게만 보이던 네가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너에게 끌려가고 있어 힘든 날 위로해줬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한참 걷기에 빠졌던 시절 저는 혼자도 걸었지만 아이와 함께 제주 올레를 걷고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한강 고수부지를 걸었습니다. 짧게는 하루 서너 시간, 길게는 하루 아홉 시간도 걸었습니다. 북한산, 지리산 등 산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을 때는 서울을 걸었습니다. 서촌과 북촌을 걷기도 하고 합정동을 걷기도 하고 광화문에서 목동까지 종일 걷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목동까지 걸었을 때는 사직 터널을 지나 영천시장을 지나고 연남동과 서교동을 거쳐 양화대교, 선유도공원, 한강고수부지 등으로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길을 걸을 때는 대로를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따라 고불고불 길을 이어나갔으며 어슬렁댔습니다. 그저 걸으며 어슬렁대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풍경이었습니다. 헌 책방에 들어가 책을 구하고 오래된 골목에 앉아있는 할머니도 만나고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고추도 보고 그러다 떡볶이와 만두도 사 먹고 핫초코도 사 먹었습니다. 차를 탔으면 후딱 지나갔을 양화대교를 걷다 선유도에 들어가 한강 고수부지로 나아가기도 했죠.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닐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걸어준 아들에게 새삼 고맙네요. 이제 20대 청년이 된 아들과 이젠 그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한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혹은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많이 한 탓인지 저는 아들과의 대화가 꽤 즐겁습니다. 부모를 따라 여행을 했던 아들은 이제 자신만의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지를 선택하고 여행하는 여행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사는 저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변하는 하늘과 바람과 햇살과 나무들을 보는 것만으로 아직 하루가 꽉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상을 벗어나 떠난다면 저는 어딘가를 어슬렁거리다 올 것입니다.
모두 젖힌 채 세상 모르게 잠들지 몰라도 너와 나의 두 손은 살며시 포개진 채 아직도 꿈속에서 그곳이야 윤종신의 즉흥여행 들었습니다. 임호남 작가님의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중에서 어슬렁거리며 살아요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어슬렁거린다. 부정적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어슬렁거리다. 임호남 작가님처럼 어슬렁거리는 거라면 저부터 그러고 싶습니다. 어슬렁거림이라는 게 어떤 자기 욕구, 요구가 있을 때 항상 이제 주변을 맴돈다라는 뜻으로 어슬렁거린다라는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삶의 하나의 쉼표이지 않을까, 이 어슬렁거림이 하나의 쉼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문함 작가님의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에 실린 어슬렁거리며 살아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난희님께서는요, 어슬렁이라는 단어가 너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자주 어슬렁거리는 편인데 어슬렁이라는 단어가 참 좋으네요. 오늘 하루도 일상을 마음만은 어슬렁거리며 일해야겠습니다. 아, 어슬렁거리는 단어 저도 좀 다른 의미로 오늘 좀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좀 배운 것 같아서 저도 좀 뜻깊고 참 뿌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보연님께서는요, 어슬렁거림, 저는 아이가 방에서 콕 하고 안 나올 때 방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강의할 때 쓰라고 해놓고 어깨 너머로 잘 쓰나 어슬렁거립니다. 이제는 바쁘게 총청거림에서 이별하는 날 대기를 사춘기 양이 아픈 게 이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 사춘기 양이 아픈 게 이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왜 아이를 가만히 믿으시지? 왜 주변을 자꾸 떠돌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십니까? 그거는 감독 아닐까요? 잘 하나 못 하나 감독하고 아이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조금 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볼빨간 갱년기님은 오늘 요즘 더워서 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 자꾸 깨는데요. 목마르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자꾸 냉장고 앞을 어슬렁거리게 돼요. 아, 요즘 아무래도 저도 밤을 좀 설쳤어요. 어제도 좀 설쳤고 요즘 계속 이제 잠을 좀 설치는 편인데요. 잠을 좀 설쳐서 그런지 아무래도 저도 어제 저녁에 샌드위치를 야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께 고해를 합니다. 7시에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저녁 7시에 딱 깼는데 9시 반인 거예요. 이거 다시 이제 좀 정리하고 제가 씻지를 못해서 씻고 이제 자려고 이제 막 이렇게 씻고 이제 누웠는데요.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주지스님께서 주신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저녁 10시에 저랑 비슷합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이해피님, 계획적으로 생활함에 익숙한 삶에
이젠 좀 덜어놓는 연습하려고 하는데 어슬렁거림 좋네요. 아 그러게요. 어슬렁거림 저도 다른 의미로 오늘 좀 배운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참 뿌듯합니다. 예, 박하사탕님 어슬렁거림 좋네요. 저도 어제 덥지만 너무 무기력해하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림했어요. 땀이 비오듯 했지요. 그런데요. 진짜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둘 다 비를 쫄딱 맞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둘이서 깔깔거리며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누가 보면 아 모녀가 많이 힘들구나 이리 생각했을지 몰라도 저희는 유쾌하고 신나는 어슬렁거림을 했답니다. 아 이 영화 같은 저도 이제 그려지는데 머릿속에 영화 같은 장면 같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소나기를 맞으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죠. 이게 왜 이러냐, 우리는 왜 갑자기 소나기를 비를 맞고 있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피해야겠다 하면서 그 피해야 되겠다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재밌게 받아들여지죠. 표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즐겁지 않았나 박하사탕님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경숙님께서는요. 중2 사춘기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욱하는 마음 달래며 보냅니다. 중2 딸과의 손잡고 어슬렁거림 즐길 수 있는 시간 오겠죠. 아, 그럼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언제까지나 사춘기일 수 없어요. 예, 그 시절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그때만 겪을 수 있는 사춘기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고 나면 한층 더 성장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네. 아, 하나 하연이 하나 올라왔네요. 가은이 언니 진심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도 가요 틀어주네요. 절 노래 틀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은가님 팬이시군요. 저는 노래에 하나 그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트로트를 틀든 그냥 가요를 틀든 클래식을 틀든 팝송을 틀든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혹여나 민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트는 가요도 많이 나오죠. 네, 오늘은 어슬렁거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더워서 이무남 작가님처럼 걸으면서 어슬렁거림을 만끽할 수 없다면 멍때림으로 삶에서 잠시나마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주제가 있는 페이지 이무진의 산책 이 곡으로 마무리하면서 체크인 시작할게요.
신문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스님도 모기를 죽이나요? 살생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한 보살님이 저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 아이가 스님들은 이 맛있는 새우 과자를 못 드신다며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것일까요? 백제시대의 살생금지령과 신라시대의 살생유택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 자신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스님들도 길을 걷다가 개미를 밟을 수도 있고 차담을 위해 내려둔 찻잔에 알파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불살생을 위해 움직이지도 먹지도 않을 수는 없죠.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한가요? 한번 되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생명 또한 소중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작년에 모기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많던지 방충망이 있음에도 정말 잦은 출현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신문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답니다. 문 틈 사이사이에 방충망 테이프로 오려서 모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구멍난 방충망도 방충망 테이프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저는 아주 평화로운 모기와의 공존을 이뤄냈습니다. 불편한 점이나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터져버리고 말죠. 그렇다고 마구 쏟아내버리면 그래도 터져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하게 공존의 방향을 찾아야겠죠? 지금 무엇에 혹은 누구와 불편하신가요?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확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뿐. 내가
곁에 있던 모든 날 단 한 점도 후회 없게 사랑해 사랑해 소중한 내 사랑 삶의 끝까지 네, SG 워너비의 가슴 뛰도록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로 볼빨간 갱년기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사랑한다고 외쳐주니 심쿵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 가슴 뛰도록 사랑한다고 SG 워너비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아무래도 심쿵하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 청소부님께서 스님 저는 올해 첫 모기를 사무실에서 물렸습니다. 힘없는 모기가 한 마리 돌아다니길래 그냥 뒀는데 발목을 양쪽으로 두 방씩 사이좋게 물렸습니다. 안 그래도 굵은 발목 더 굵어졌네요. 아니다. 이미 굵어서 표가 안 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죠? 이거 여자들 말투 은어 아닌가요? 발목이 이쁘시고 네, 거기에 이제 유독 이제 모기가 이쁜 발목을 좀 이렇게 해치려고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내 발목은 이쁘다. 거기에 샘나서 모기가 내 발목을 물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너도 나도 좋고 나도 좋아야 서로가 평화인 거죠. 모기와의 공존을 위해서 아까 앞서 제가 도구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모기를 올해 제 방에서 딱 한 마리 봤습니다. 딱 한 마리 봤어요. 작년에는 하루에 네 마리, 다섯 마리 그리고 다 이제 보내서 다 없애버리면 다음에 또 네 마리, 다섯 마리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이번에는 너무 없어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방충망 테이프는 실질적으로 많이 유용하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풀면서 체크인하면서 하루살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백제시대의 살생금지령과 신라시대의 살생유택의 싸움이라 모기로 인해 한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러네요, 스님. 이 두 나라는 왜 이리 다른 기조를 세웠을까요? 아무래도 나와 남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저희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도 그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같을 수가 없죠. 아무리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 점 유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덥다 보니 다툼도 잦고 별것 아닌 일에도 욱하는 마음이 자주 올라오기 쉬운 때입니다. 가슴에 담아두지도 그렇다고 확 지르지도 말고 현명한 방법을 찾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엔의 평생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우리 어슬렁거림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사연이 조금 더 있어서 함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보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사춘기 양은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답니다. 외양차 아는 스님 절에 있습니다. 안 먹던 나물도 맛있고 108배도 하고 선무도 하시는 법사님께 기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부응하려 온 몸과 마음을 아가가 최선을 다했나 봅니다. 아기가 어슬렁거리며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이야, 보현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 사춘기 양님이 보현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선무도 하시는 기치료도 같이 받고 계시는군요. 좋으시겠어요. 나물도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절에 가 계시는 거군요. 아, 죄송해요. 아, 저는 템플스테이 하러 가시는 줄 알고요.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시군요. 아, 어떻게 아프신지 아이가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저기 우리 약사 열의 부처님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도 항상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중에 다 건강하게 잘 될 겁니다. 이승현님, 어슬렁거림 생각해보니 저는 매일 한의원 가는 길 장수공원을 어슬렁거렸네요. 어슬렁거림 참 좋은 느낌이네요. 아, 어슬렁거림, 그렇죠. 참 좋은 느낌이에요. 자동차도 보면 항상 계속 굴러갈 순 없잖아요. 시동 켜놓고 아무리 주유를 해줘도 휘발유를 넣어주고 기름을 넣어줘도 계속 굴리다 보면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휴게소에 쉬어가듯이 한 번씩 어슬렁거림으로 쉬어가도 다음 또 이제 움직일 때 다음에 다음 업무를 일을 할 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휴대전화 끝자리로 7253번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사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아, 어떡하나. 선풍기는 한 대,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다투시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용 선풍기 한 대 사세요. 요즘 미니 선풍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걸 하나 사시든 아니면 뭐 목에다가 걸어서 뭐 이런 시원한 바람 나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됐다 하더라고요. 차라리 나만의 선풍기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 사심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산정님께서 스님 H.O.T. 좋아하셨던 건 방송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절 S.E.S. 좋아하셨나요? 핑클 좋아하셨나요? 당연히 좋아했죠. S.E.S. 빠지면 되겠습니까? 핑클 빠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방송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후원 전화를 걸어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5,000원의 공덕을 쌓을 수 있는 ARS 060-800-3355에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곡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림이었고요. 오늘도 원더풀 조이풀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I'm not afraid.